이제 명칭, 예, 계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도 이제 28회 때 나왔었고, 작년도에는 언급을 안 했었고, 가끔씩은 2년마다, 3년마다 나오긴 합니다. 먼저 계시. 자, 중개사무소 안에 보게 되면 벽에다가 못 박아서 붙여놓은 게 있을 겁니다. 딱 네 개. 저 네 개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 자, 등록증 등을. 자, 바로 이제 132페이지 보면 나중에 나올 건데요. 자, 뭐 이렇게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거. 근데 걸어놨는데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기 쉽게 걸어놔라. 뭐 단속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건데, 단속 오면 그런 것들도 꼭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막 과태료 때리고 저기는 업무정지 때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오면은 개시사항, 뭐 개시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꼭 물어봤습니다. 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니까요. 자, 두 번째, 자, 나오면은 개시사항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 여기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시군구청에서 준 겁니다. 사업자는 저기 세무서고 주셔야 됩니다. 1번 옆에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 X 꼭 정말 유사품에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네 번째도 있었고, 그리고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그러면 안 되겠죠.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그거 유사하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는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 좀 달러. 보통 사무소가 등록증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권력권이 싫어한다는 중개 보수 실비의 요율.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0.5%, 0.4 이런 식으로 한도에 25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한도 액표. 자, 중개 사무소는 항상 이런 거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협회에서 줄 거니까 그거 걸어 넣고 게입니다.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격증. 저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항상 같이 다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라고요?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소속은 안 걸어놓는다. 그럼 큰일 납니다. 정호봉 것도 뭐 한다? 걸어놓는다. 근데 막 꼴보기 싫으면 저 구석대기에다가 걸어놔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저 구석대기 안 보이게 그러면 안 보였다고 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얻어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에 보시면은, 그니까 이것도 쉽게 해당되는 자, 해당되는 자, 그러면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나? 맞습니다. 부치. 자, 앞쪽에 자격증 없이 영업한다는 부치. 바로 옆에 이제 명칭도 달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못 쓰는 바로 부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주할게 모든 개업 공인사가 다 자격증, 그럼 X라는 겁니다. 부칙은 자격증이 없대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만 걸어라. 우리 개업 중에 자격증이 없다는 부칙이 있다네. 그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4번 정도가 이제 생각이 잘 안 할 겁니다.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제 다음 주에 보증 설정,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나 누구 1억, 누구 2억,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보증 설정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요걸 이제 걸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요걸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실무교육 아니다. 한 뭐 두 번째 정도에도 한번 써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이게. 하여튼 이전이나 개시나 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적고된 이제 100만 원자의 과태료. 뭐 한 문제가 잘 안 내니까 제재 거의 안 물어보지만 하다 개시상 하고 제재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걸어라 잘 보이게 그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사무소 명칭 표시는 별표 3개 놓으실까. 얘는 무조건 또 나와. 그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문제는 17번에 나왔네요. 근데 작년도 문제가 꽤나 좀 여기는 어려웠습니다. 명칭은 아마 올해는 좀 쉬울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놈이 또 어렵습니다. 여기는 17번에 나왔었고 500페이지 가보면 자, 기출문제가 하여튼 매년 나와. 매년 명칭은 하나 나온다. 간판을 잘못하면 간판 뜯어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전에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꼭 18번째 하다 요건 해라 요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제대로 붙여. 안 그러니까 요 명칭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욕이 나올 정도로. 근데 저거 이제 법전에서 이제 18번째가 지금 두 번 써놨는데 한 번만 써놔야 됩니다. 바로 18번째 조문에 바로 사무소 명칭이 나온다 입니다. 정말 법전에다가 욕해라 대신에 제대로 걸어. 안 그러면 쳐들어갈 거예요. 이럽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실까요? 자, 오른쪽에 이제 가로 1번 쪽으로 바로 와볼까요? 사무소 명칭. 하여튼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나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이제 명칭. 자, 문자하고 성명.
문자하고 성명 오다가다 보시게 되면 간판 분명히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무슨 사무소 있고 누구 이런 식으로 꼭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법에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사무소 명칭에다가 이제 앞에는 상호 두 글자 뭐 세 글자 쓰겠죠.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무소가 위에 있어도 괜찮고 아래 있어도 괜찮고 옆에 있어도 괜찮은데 사무소 글자 세 글자도 반드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 법률 사무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 사는 없고 어떻게 법률 사는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밖으로 건든다고 우리도 건들지 말아 얘기입니다. 치사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 여기서 한 글자로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없고 다섯 글자만 있고 그럼 간판 뜯었네 라고 철거명령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길면 옆에 볼까요? 부동산 중개 요 부동산 중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앞에 여덟 글자 뒤에 다섯 글자 근데 요 다섯 글자 부동산 중개를 쓰면 오해받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쓰는 게 바로 부동산 중개 괜히 오해받으시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를 쓰시라는 겁니다. 나 자격증이 있다 자랑질 좀 해야 됩니다. 이제 2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2번 정말 개업공사가 아닌 사람은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거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쓰게 되면 1년이나 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보낼 거예요. 고수리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 사람이 바로 또 자격증 없다. 아까 이제 해당되는 자 그랬었던 게 여분이 자격증이 없어 부치.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다가 그냥 중개 써라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입니다. 이분은 바로 자격증 없으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가 부동산 중개 다섯 글자 써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다섯 글자 써놓으면 저거 자격증 없네 이런 식으로 오해받으니까 다섯 글자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게 다섯 글자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자인데 요 문자 말고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문자만 그럼 X라는 겁니다. 문자 말고 간판에는 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이름도 들어가야 돼. 고수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 무슨 저 법률 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은 빼버리니까요. 이런 거 자세히 볼 것도 없고요. 또 명칭도 안 틀리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광고물 그러니까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간판은 설치할 의무 없어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판 없이 근데 어떻게 장사할래? 아마 어느 집을 봐도 간판이 없는 집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나 무조건 거기 있어야 그 간판 보고 들어오고 근데 없어도 된다는 게 벽에다가 써놓으면 그거 보고 들어오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판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간판 설치 의무 X. 오히려 없다는 겁니다. 간판 설치하라고 안 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간판 없이 어떻게 장사할래? 다 설치하니까 설치하면은 이름 들어가. 요소랍니다. 거기 나오죠. 설치할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또 이런 분사무소 때문에 책임자 때문에 가로 갔다가 한 줄을 넘어가네. 바로 가로. 법인을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누구라고 또 여기다 분사무소에다가 대표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분사무소 어디가나 속색입니다. 이제 간판까지 와갖고 속색이냐. 그러니까 분사무소만 정리 잘하시면 그냥 웬만한 문제는 그냥 거저 먹습니다. 여기는 분사무소는 책임자. 자, 책임자 꼭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성명을. 그러니까 저 위에가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게 문자인데 문자 말고 뭐 성명. 그 성명을 꼭 박스를 좀 잘 놓을까요? 성명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자, 이름 없으면 문제 있는 간판으로 뜯어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그러면 성명을 어디다가 어떤 간판에다가 간판의 종류가 딱 4개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서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줄 한번 와볼까요? 5개 광고물 중에서 이제 중간 넘어갔습니다. 가로형 간판. 그리고 세로형 간판. 그리고 돌출. 튀어나온 간판계입니다. 키가 크신 분은 그 돌출 간판에 이제 머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로 돌출 간판. 그리고 옥상 간판. 저 꼭대기다 걸어놓으면 잘 보여요. 게입니다. 한 500m에서도 보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옥상 간판계입니다. 그리고 개업공사. 하필이면 여기도 이제 가로가 또 분사무소 책임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가 길어졌다는 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분사무소 전원은 책임자 때문에. 맨날 그냥 한 줄도 넘어갔네. 분사무소는 책임자다.
본사무소는 대표자가 절대 아니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명에다가 여기는 성명에 꼭 동그라미 쓰고요. 그 성명 아래다가 문자 X.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는 잘 보여라.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크게 못 써서 안 다른 게 문자니까. 여덟 글자니까. 그건 내가 쓰라고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말, 그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입만 아프다는 게 이쪽입니다. 문자를 뭐하러 크게 쓰라고 할 거냐고 합니다. 그거 크게 못 써서 안 다른데. 근데 이름은 어떻게든 막 적게 쓰려고 발악할 거니까. 이름은 크게 써라. 안 보기만 해봐봐라. 막 돋보기로 보여도 안 보이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조심됩니다. 그냥 잘 보여야 됩니다. 먼저 성명을 그리고 인식.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거기 하단 인식에다가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뭐가 잘 보여라? 문자가 아니라 성명이. 그리고 둘 다가 아닙니다. 이름만 잘 보여라. 이름만 잘 보여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주 깨알 같아서 안 보인다? 그럼 그러라고 합니다. 간판 그냥 비용을 쓴 게 그냥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하니까 이름 잘 보여. 이름 잘 안 보이면 아주 절대 안 낼 거예요. 쳐들어갈 거예요.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반제 우리 등록관청에서 이제 위반한 간판 단속 들어가. 먼저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 그럼 문자가 없거나 아니 문자가 빠졌거나 이름이 빠졌거나 그러면 뭐를 명령한다고요? 철거를.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끊어놓을까요? 먼저 1단계가 전말할 때 철거해라. 이제 공문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요 철거 명령 없이 간판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철거 명령 내리고 1단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볼까요?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야, 두 번째 줄 볼까요? 뭐 한다고요? 대집에 사람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부릅니다. 야, 먼저 첫 번째가 철거 명령. 그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람 불러. 이해 안 되겠네? 바로 사람 부릅니다. 근데 치사하게 저 법을 바꿨습니다. 무슨 법으로? 행정 대집행법.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민사집행법으로 그렇게 바꿔놨고 어디가 틀렸냐. 정말 아주 치사하게도 됐다는 겁니다. 아주 못 떨어뜨려서 안달인가 봐. 저 이제 행정대집행법 거기도 아래다가 민사집행법 공인중개사법 X고 무슨 법이다? 행정대집행. 그러니까 그 법에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대신 집행할까요? 내가 뜯어낼 거요? 시세정신 있는 공무원이가입니다. 지가 그냥 뜯어내는 얘기 아닐 거고 사람 부르다가 뜯어내 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 뭐 판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법률 중개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입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을 볼까요?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또는 이하 유사명칭을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1학년 일반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었던 개업이 아닌 사람이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가로 세 번째로 와볼까요? 이제 또 그럼 세 번째, 제일 아래, 얼마요? 형벌, 1학년, 일반. 요거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1년, 그리고 1000, 1000. 그거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명칭은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중 1학년 반에서 11개 유사사무소 할 때 그 유사를 볼 거니까 조금 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135페이지에서는 세 번째 저 간판 철거가 딱 세 개인데 저 간판 철거 우리 시험 문제가 이미 기출 문제가 한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을 언제 철거할까요? 저 지체 없이를 또 30일로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자 그리고 이제 135페이지인데 저 꼭대기 근데 언제 간판을 철거하라고 하나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 지체 없이면 2, 3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개. 그러니까 우리 박스에다가 한 네 개 주고 한 다섯 개 주고 간판 철거하는 거 기억인지 니은인지 찾아봐. 이런 문제가 이미 유사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 신고. 그러니까 이전 신고. 이전이면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갔죠. 왜 간판을 거기다 놔두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초래하니까 빨리 간판 뜯어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철거할 거요. 주셔야 됩니다. 니은 번은 휴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쉬는 것은 간판 뜯어내시면 안 됩니다. 폐업, 영업 안 한다. 폐업을 신고했을 때 여기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이제 철거하시라는 겁니다. 폐업. 그리고 디귿번도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등록취소. 그러면 니은 번 옆에다가 휴업 X, 휴업은 간판 철거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당시 이제 기출문제가 휴업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휴업은 절대 뜯어내면 안 돼. 또 문장에다가 휴업도 간판 철거한다. 왜 틀렸느냐.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돼. 그리고 디귿번 옆에다가 업무정지도 철거 X, 업무정지 아닙니다. 잠시 쉬는 거. 그런 것들은 간판 철거하면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간판 놔두라고. 잠시 쉬고 있잖아. 잠시 정지 먹었잖아. 당장 나중에 중개업 할 거니까 놔둬.
오히려 괜히 간판 철감은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에서는 조심하실 게 여기는 철거 명령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철거를 안 하면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바로 사람 부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게 내 간판은 뜯어졌다. 없습니다. 나 먼저 간판을 철거를 그리고 개공사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철거 명령이 없잖아요. 없이 바로 사람 부르다가 대집행.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바로 사람 부르지 철거 명령 안 내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헷갈릴 것 같으면 공백 정도에다가 철거 명령 없다 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명칭이 잘못됐을 때가 먼저 철거 명령 내리고 나서 후에 대집행이지 저렇게 이전이나 폐업이나 등록 취소는 무조건 사람부터 먼저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내가 먼저 뜯어낼 거예요. 그 소리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명칭이 좀 많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요건 28일대 문제인데 요것도 좀 약간 까탈스러웠고 작년도 문제는 좀 더 까탈스러웠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명칭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쉽게 나올 것 같고 하여튼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표시 광고. 광고 낼 때 표시해라. 여기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건 한꺼번에 막 묶어서 한 문제 명칭으로 나오니까요. 정말 한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광고 낼 때 표시해라. 자, 표시할 게 뭐냐? 라고 그 시행령 17조 2 여기가 이제 바로 아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표시할 때 광고 낼 때 표시해라. 거기서 명시해라. 요새라 합니다. 그냥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업번호 와도 괜찮은데요. 자 먼저 광고 낼 때 벼룩시장 등에 광고 낼 때 뭐를 표시를 해야 될까요? 문제 된다는 겁니다.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자 먼저 사무소의 명칭 무슨 무슨 사무소 그리고 사무소 어디가 있냐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 100만원 과태료다 그입니다. 그리고 닉번에 누가 광고 내냐고 성명. 자, 성명하고 명칭은 약간 헷갈리는데 사무소 그죠 대표자 누구 그리고 무슨 무슨 사무소 성명 명칭 다 들어가. 여기 뭐 등록번호 이런 것들 아니고 그리고 뭐 등록관청 그런 것도 아니고 그입니다. 대신에 소재 연락처 그 사무소 어딨니 모르겠다 그럼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연락처 꼭 필요한 것들을 게시를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만원 과태료다 그입니다. 가로 2번 아까 이제 개업이 아닌 자 아까 한번 여기 이제 우리 개업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우리 소속 공인주사가 막 광고 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개업만 광고 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개도상물에 대한 뭐를 표시 광고를 하라고요. 개업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근데 우리 개업이 금방 보셨던 그 표시 광고 위반 그럼 표시 안 했다. 그걸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는 아닌 사람, 아래는 우리 개업이. 자,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틀린 것을 내서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다 명칭은 한 문제가 나와.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이제 이 OX도 나중에 뭐 중요한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뭐 따로 이제 우리 OX나 이제 다음 달 정도 가면 OX도 또 드리고 할 거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계약에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이 정말 중요한데 하다 중개계약, 그냥 일반 중개계약은 별로. 뭐 시험 문제감을 거의 안 치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일반. 불특정 다수계입니다. 형태가 딱 둘이 있는데 바로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 오른쪽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한테 맡기다 보니까 무슨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에서 작성 의무 없고 보증기간 아예 없고 의무 자체가 없고 계입니다. 어차피 옆집 갈 건데 뭐 안 써줘도 되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위에서는 그냥 여러 사람한테 맡겨놓는다. 안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소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따로 볼 건 없고요. 근데 이제 2번 141페이지입니다. 2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문제가 나오면 꼭 여기서만 냈었다는 겁니다. 서식도 뭐 물어볼 건 없고 안 써도 되니까 근데 기재사항 딱 기재사항 4개 4개는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쉽게 만든다고 요건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심하게 안 냈었다 주의하시기 됩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 보실까요? 일단 2번 옆에다가 별표 2개는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업공사에게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 에게 다음의 사항을 4개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꼭 요청하라고요? 아니요. 요청할 수 있다. 뭐 여기다 하이한다 해놓고 어디 틀렸나 그러진 않겠지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따라서 기재 안 해도 괜찮고 작성 안 해도 괜찮고 싫어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거 그냥 무조건 제재가 하는데 여긴 제재가 없다. 너도 어차피 옆집 갈 거잖아. 고수리입니다.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중개 사물의 위치나 규모. 자,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럼 내가 세종시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줘. 이런 소리 하겠죠. 몇 평인데. 그런 소리 할 거니까 위치나 규모.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상태,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벌써 상태를 물어보면 안 되겠죠.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저 버리자마자 그럴 겁니다. 옆집 갈 겁니다. 자, 처음 보는 여기서는 얼굴이니까 그때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또 옆집 가려고 이제 잽싸게 네 개만 얘기하고 잽싸게 옆집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못 가게 꼭 나오셔갖고 사무소 안에 계시지 말고 나오셔갖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째려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집에 갑니다. 바로 옆에 또 가요. 게입니다. 또 제가 더 괜찮네. 이럽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싸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 이러니까 옆집에서 그런 소리 하니까 아 일단 옆집 못 가게 계속 째려보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집으로 가고 다음번에는 안 오고 우리가 이제 전속되고 그입니다. 정말 그렇게 꼭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은 뭐 친절해서 가는데 너 옆집 가면 아주 죽일 거예요 해갖고 꼭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고 아주 친절하면 또 저 집이 제일 친절하네 해갖고 다른 집은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런 식으로 좋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 자, 우리가 싫으면 저 소속한테 네가 나가봐 그러면 됩니다. 거래 예정 가격. 여기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가격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가움으로 많이 나오고 오자마자니까 예정 가격이지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은 거래 계약서 완전 다 끝났을 때 저 예정 빠지고 거래 가격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도 예정 그리고 거래 계약서 빼놓고 나머지 일반 전속도 다 예정. 그런데 예정이 나와야 돼. 그겁니다. 오자마자니까. 그리고 자 세 번째 중개 보수 많이 궁금할 겁니다. 3억짜리 땅을 하나 맡겨놓으면 저것이 나한테 얼마를 달라고 한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려주면 그래도 편할 거니까 알려주라고. 개인 또 그냥 한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혼자 소소 쓰지 말고 알려주세요. 3억이면 0.9, 270이네요. 내가 좀 깎아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옆집은 절대 안 깎아줘요 하면서 얘기 좀 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 밖에. 쓰기 귀찮으면 꼭 그 밖입니다. 개업공사하고 중개의뢰인이 뭐 준수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위치나 규모.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보수. 그 다음에 준수, 준수해야 될 사항 이렇게 딱 네 개입니다. 뭔 상태,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그런 건 없다라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그냥 소식은 아예 뭐 볼만한 거 아예 없고요. 저런 거 안 나와. 그리고 중개계약에 뭐 서면에 장점 안 나와. 2번만 시험 문제 나오고 그리고 의무가 아예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놓으실까요? 뒤에 이제 요거 28일 때 그래도 최근에 28일 때 좀 괜찮은 문제가 일반 중개기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풀어볼 건데 요 문제는 아주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만 잘 풀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거의 정말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많이 정말 도움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문장 바꿔갖고 또 응용. 해서 나오는 거지 아주 그냥 새로운 문제가 확 나오진 않습니다. 지도 머리 아플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143페이지는 요 소식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자, 1번, 2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그러니까 한번 보고 가보실까요? 먼저 일반,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먼저 매도인이 왔다 그러면 앞쪽에다가 바로 거기 가로에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뒤쪽에다가 매수가 되는 거니까 앞쪽에다가 그입니다. 매수. 그러면 앞쪽에 거기 가로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임대인 오면은 임대, 임차. 그래서 매매 임대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교환. 그러면 거기 그 밖에 계약이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 밖에 계약, 거기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전속 중개 가서 잘못 쓰면은 일단 단속되면 거기다가 때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교환.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계약은 앞에도 체크해야 되고 가로에도 교환이라고 써야 되고 교환만 써놓고 앞에다가 체크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업무 정지 당합니다. 연음 제재 없지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중개 의뢰인을 갑이라고요. 중개 의뢰인을 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업이 을. 이제 갑을로 표현했습니다. 맨날 뭐 민법도 갑을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을이면 우리네요. 개업의 의무입니다. 그죠.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을은 거래, 중개사물의 거래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 자,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저 의무상 해가지고 우리를 좀 겁줬는데 채무불이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제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도 권리 의무라고 했지만 뭐 손해배상 따지고 채무불이행 따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 소리 합니다.
아니, 가로 일본에서는 그냥 일반 중개계약은 다른 개업한테 의뢰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옆집 가도 돼. 옆집 갈 거니까 나오셔서 지켜보라고 그럽니다. 가로 일본 나오죠.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물의 거래가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여기 나와 다른 기업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 보다 당연히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옆집 갈 거니까 잽싸게 갈 거니까 못 가게 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아까 자료 요구하면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의무 아니라는 거죠. 협조 안 해도 채무 불이행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부상 끌고 가지 말어. 아예 책임 묻기 없다. 서로 서로 의무는 없다 됩니다. 말만 의무사항이지 채무 불이행하고 전혀 관련 없다. 민법적으로 따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유효기간. 자 이런 건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를 먼저 보실까요?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우리 전속에서는 여기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전속도 똑같습니다. 3개월이다. 이런 거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보다 더 길면 더 짧으면 위에다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쓰라고. 근데 보통은 안 쓸 겁니다. 잽싸게 옆집 가려고 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공백으로 놔둘 수밖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중개 보수는 궁금해 하니까 가로에 몇 퍼센트, 뭐 0.5. 그럼 여기다 0.5 쓸 거고요. 금액도 20만원. 그러면 거기다가 20만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게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잘못하면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나 만약에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하게 수령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전액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차액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받을 건 바꿔. 나머지는 돌려줘라. 아까 부당이득, 무효. 그거 다 배웠었잖아요. 그 소리가 여기 소식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게 돼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을 책임지시라는 겁니다. 손해액 배상. 라고 손해배상 책임지니까 잘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이 계약을 정하지 않는 정한 건 아닙니다. 정한 건 절대 손대면 안 되고요.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우리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정한 사항은 절대로 합의해도 별도로 정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저 두통 작성하고 정말 치사하게 저기 서명 또는 서명 미신이 전속도 똑같은데 그것도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 또는입니다. 날이 난 다음에 한 통씩 뭐가 이제 다르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미신데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은 또 또는입니다. 또는 여기도 왜요 그러면 또 이유도 모르니까 며느리도 모르니까 그냥 이해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법전에 왜 저렇게 이제 헷갈리게 난 여기도 서명 미 그러지 서명 또는 그려놨습니다. 자 먼저 계약자가 이렇게 딱 줄이니까 아까 두부란 소리가 매도인 하나 오든지 매수인 하나 오든지 그리고 저 끝에도 볼까요. 서명 뭐라고 서명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도움된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었지 서명 민 날인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도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 거입니다. 서명 또는 날입니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서명 미시 아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여기에 앞에 있고 뒤에 서식도 뒤에 이렇게 나란히 붙었을 건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만약에 이전 매도인이 오게 되면 위만 쓰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매도인 왔으면 왼쪽에 매도 임대인 왔으면 왼쪽에 임대 그리고 나머지면 그 밖에 앞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가로에다가 전세인지 지상권인지 써라 고수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물건 가지고 온 소유권자 누군지 명인 거기 이제 간단하게 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중개사물 표시인데 건축물의 소재 면적 그냥 토지의 소재 그다음 면적 자 지목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그 중개사물 표시에서 토지 아래 은행용자 근데 우리 보통 다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삽니다. 지렛대 효과를 알아갖고 은행용자가 저 매수인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이전 넘기는 토지에 넘기는 땅에 건물에 대출 다 대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금액만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은행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용자 요거는 이전 쪽에 있다. 그 은행용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심하게 나왔을 때는 권리 이전용에 기재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안 되지만 그럼 어려웠다는 겁니다. 은행용자도 이전 거예요. 이전 거. 거의 다 대부분 매도인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관계 볼까요?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 저 이전입니다.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써놓고 저 은행용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있을 거고입니다. 그다음에 거래규제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1종, 2종 하면서 이제 주거지역도 쓸 거고, 그 다음에 관리적, 농림적 이런 거 쓸 거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를 부탁한 금액입니다. 3억으로 내놨다. 그럼 여기다가 3억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용 보시가, 취득용은 매수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인 오면은 위에는 가만 놔두라는 거고요. 이거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오면 아래만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왔다. 그럼 아래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취득용은 하나씩만 꼭 써야 됩니다. 하나만.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왔다. 위는 가만 놔두고 이제 중간 아래쪽에 취득. 요 취득용에다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그 매수인 왔으면 왼쪽에다 매수, 임차인 왔으면 임차인 옆에다가 거기다가 체크하시고, 뭐 교환이네 전세권이네 그러면 아래다가 쓰세요.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물고 볼까요? 하여튼 줄기차게 희망이 나옵니다. 물건도 희망. 하여튼 우리 매수인 뭔가 바라고 오니까 희망밖에 안 보이네. 고소리입니다. 희망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가격도 뭐라고요? 희망. 거기도 희망에다 동그라미 쓰시고, 지역도 뭐 세종시 어디다가 그럽니다. 여기는 희망 지역입니다. 세종시 뭐 하다 버스 정류장 옆에 이런 식으로 희망 지역. 그다음에 희망 조건 정말 다 뭐만 보입니까? 희망만 보입니다. 그 네 개의 희망에다가 모두 동그라미 보여.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저 위에 은행자도 이전 거, 그리고 중개 의뢰 금액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전 거. 하여튼 뭘 저렇게 바라고 있는지 하여튼 더럽게 밝힙니다. 이렇게 희망, 아주 희망만 쭉 보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전속중개계약 요것만, 요건 뭐 전속중개계약은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오늘 확인 설명하고 전속중개계약 뭐 요 정도 너무 중요하니까 뭐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없고 무조건 하나는 나오고요. 가끔씩은 전속은 두 개도 나옵니다. 자, 두 개가 안 나온 지 조금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도 별표 세 개, 반드시 별표 세 개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속으로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속되면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을 내가 전속으로 해. 그럼 이 건물만 있어도 아주 맨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쓰다가 바쁠 겁니다. 그런 관리를 꼭 해보시라고 합니다. 전속으로 되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6페이지 볼까요? 그리고 의의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있는 2번까지도 아예 의미 없으니까요. 그거 놔두고 3번.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아까 정말 또는 갖고 또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쭉 내려와서 146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의 작성. 먼저 그러나 쪽으로 와서 제일 아래로 와도 괜찮겠네요. 아까 서식에도 한번 봤는데 그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아래나 뒤쪽은 아예 똑같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 그 동그라미 1번은 제일 끝에 보시면 쌍방 우리 개업도 마찬가지니까 또는에다가 서명 또는 날이 그 또는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서명 및 날이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왜 틀렸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나올 만합니다. 정말 아주 봐도 잘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시험 시간 이제 아주 긴장하니까 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47페이지에서도 보존기간, 이 보존기간, 유효기간 이런 건 뭐 반드시 나왔습니다. 먼저 유효기간은 이제 서식 나중에 볼 건데 유효기간 몇 개월이래요? 3개월. 그 3개월을 6개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잽싸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몇 개월이라고요? 3월. 3개월이지 다른 기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이 유효기간. 그걸 6개월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가 그것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3개월. 서식에서도 한번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네 번째 거리 이제 3년이 있네요. 동그라미 2번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 3년.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전속중개에서 몇 년 보존 3년. 그럼 확인 설명서도 몇 년 3년. 그리고 돈 있다는 거리기에서는 5년.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요 보존기간 놓치면은 업무정지 당해. 보존기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고수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그럼 3년 지나면 폐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폐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계셔야죠. 됩니다. 그리고 관심도 계속 가지셔야 되고, 또 자기 이름 알려주면 또 좋아라고 하니까. 아, 여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개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보를 우리 전속에서도 안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게 한 집에다 맡겨놓으니까 그 한 집이 신경 안 쓰면 아예 크게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면 언제 어디다가 내놓을 거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7일도 나오긴 나올 건데 자 먼저 자 법 24조 이제 다음 주에 거래 정보 망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망. 우리 개업들이 보고 있는 망에다가 한방 요즘 이제 광고 많이 안 하던데 바로 거리정보망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리정보망 우리 개업들이 보는 게 바로 거리정보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배울 거고 그리고 또는
거기 이제 두 번째 앞쪽에 또 없는 애다가 꼭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을까. 여기다 망과 해놓고 왜 틀렸느냐. 자, 그런 문제 정말 심하게 냈었는데 요즘 이제 거의 안 냅니다. 정말 그럼 다 쓰러졌습니다. 90%가 답이 없다고. 엉뚱한 걸 다 골라갖고 나중에 틀리고 나와서 또 삼삼치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망 그리고 또 눈에다가 정말 박스는 지금 뭔 놈 문제를 그렇게 내는지. 왜요? 30번을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다 해갖고 아주 저것들이 아주 별 쇼를 다합니다. 또는 박스 해놓으시고요. 이제 40회 가면 이제 아주 문제가 첨단을 달릴 거예요. 그냥 우리도 아예 못 풉니다. 우리도 꽈락 나버릴 겁니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 근데 무조건 공개하냐? 아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볼까요? 종교를 뭐를 요구하면? 비공개를 요청을 하면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는데 비공개 요청하면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등록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공개 안 해봐. 혼자 욕심 부리려고 그리고 공개 안 해봐. 그리고 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봐봐. 등록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한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정보를 공개할 내용은 아까 보셨던 확인 설명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뭐 정말 따로 볼 게 없습니다. 세금만 없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중개사물 종류 소재 그리고 저 끝으로 가볼까요? 특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아까는 기본적인 사항 그 문장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특정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정말 똑같은 문장이네요. 벽면 도배 상태 아까 수도권 토벽. 그러니까 확인 설명과 거의 유사합니다. 설명도 하고 공개도 하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아까 자료에서 봤었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상태. 그리고 네 번째 도로 등의 바로 입지 조건. 그리고 좌우 끝에 보시면 입지 조건이고 그리고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조건이지 여건 아니고 그냥 뭐 그게 뭐 크게 뭐 틀린 거 아니라도 입지 조건. 조라고 한번 바꿔 입지 조건. 그 다음 이제 환경 조건. 아까 확인 설명에서 봤던 거 한 줄에서 써놔서 그렇지 똑같다는 겁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도 나중에 공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아까 권리관계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 권리관계 관한 사항. 권리관계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주의할게요. 다만은 자주 냈었습니다. 자, 주소나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 뻔하죠. 어떻게 뭐 주소 성명을 왜 공개하냐고 입니다. 누구누구네 돈 쪼달려갖고 집 팔고 저기 대전 간다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뛰어내리니까 주소나 성명 등은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요구가 있음이 아니라 무조건 공개하지 말어. 업무정지 때릴 거니까 공개하지 말어. 그럽니다. 좋은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 관한 사항도 공개해라. 확인 설명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 중개사물의 거래 이전 가격 그리고 공시지가. 여기 또 다만. 요 다만은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5번, 7번 다만. 다만 임대차는 매매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죠? 공시지가. 임대차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하고 전혀 관련 없으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요. 그거 내는 사람 바보게입니다. 임대차가 공시지가를 왜 공개해? 고수리입니다. 매매나 공개해라. 고수리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가 이렇게 이제 일곱 개. 그리고 비교를 해놨는데 뭐 비교 갖고 뭐 무죄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꼭 두 개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기 뭐 환경 조건, 입 조건 한 줄에다 같이 써놔서 여기가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세금 말고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9번. 세금은 공개할 필요가 없겠죠. 업무 설명하면 되지 세금이 얼마다. 그런 거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전속중개계약 의무. 우리 개업도 이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상황에 따라서 알려줘라. 그리고 이제 가로 1번 의무 쪽에서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여기는 다 나옵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얼마만에 2주마다 2주 그 2주를 박스에 놓을까? 저 공개다가 2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또 최근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상황입니다. 잊어먹을 것만 하면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2주를 박스 좀 잘 넣으시고요. 한 번 이상. 그리고 뒤에 볼까요?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다는 뭐 상황을. 그 상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공개가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상황을 알려줘. 이거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거래가 끝날 때까지 알려줘라. 궁금해하잖아.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래가 어느 정도에 와있다. 요거를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여기 이제 얼마 만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요거 딱 두 개만 좀 날짜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은 아까 한번 봤었던 문장입니다. 7일 이내 요 7일 이내 아주 박스 좀 잘놓을까요? 여기다가 2주 아니면 저 상황에다가 7일 1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만 아까 또는 봤잖아요. 여기다 망과 그러면 안 된다.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말아라. 아까 저 7일만 좀 차이같지 나머지 아까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잘해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까요? 149페이지도 요즘 이제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해도 여기 이제 위약과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쪽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우리 중개의뢰인 쪽에서 그가 지불해야 될 바로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누가 매도 물수님 정말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옆집 가기 없는데 옆집 가고 소개시켜주니까 그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손잡고 다방 가고 아주 다방을 덮치거나 옆집을 덮치면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방 덮침 얘기, 옆집 덮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문 앞에 방 있으면 오죽하면 스스로 찾아내거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다만 볼까요? 자, 디귿번. 좀 이따 스스로인데 다만 디귿은 잘해봐야 50%라는 겁니다. 50% 내에서 그 다음에 뭐를요? 안에서 의리. 자, 바로 이제 중개를 하다가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그 쓴 비용을 앞에서는 50%가 버티고 뒤에는 쓴 비용이 버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50% 한번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가로 앞에 소요비용, 소요된 비용 그거 밑줄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 이제 기억년 이 두 개가 위약금인데 한번 볼까요? 유효기간 내에 그리고 을, 왜? 을이 전속인데 을 외에 다른 그 병한테 다른 기업한테 중개를 의뢰했을 때 왜하고 다른 애다가 꼭 밑줄 한번 할까요? 옆집 가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속은 없잖아요. 전쪽을 한 집에 속하는 게 전속이니까 옆집을 못 가는데 딴 집에다 가가지고 거기다가 계약서를 써놨다는 겁니다. 그 옆집 안 갔으면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저 얌체 같은 것들 둘이 그냥 눈빛이 상했습니다. 그러더니 알파문고 가더니 다방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오래니까 전속집이 안 오고 그입니다. 아니, 뭐 볼까요? 전속중개 유효기간. 그러니까 여기도 3개월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 지나면 옆집 가도 되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다방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여기도 소개에다가 꼼질 할까요? 소개시켜주니까.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과, 그리고 전속기업공사를 뭐 하자고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방 간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를 하면은 어디를 덮치면은 다방 가면 착값만 더 날립니다. 중개보수도 청구하고 내 착값도 네가 내고 와라 그럴 겁니다. 그다음 디귿번은 오죽하면 정말 대문 앞에 방 있으면 갖고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내냐고. 자, 디귿번에 전속중개가 유효기간 내에 뭐라고요? 여기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그리고 거래를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잘해봐야 반토막이 아까 봤습니다. 그리고 50%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디귿번만 50%. 자, 50% 한번 써놓고 뒤에는 또 소요비용 한번 써놓고 자, 꼭 써보셔야 됩니다. 기업번하고 님은 위약금이고 자, 계산문제 꼭 언젠가 꼭 나올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자주 냈었는데 지금은 계산문제 거의 안 내고는 있습니다.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뭐 서식에 가도 똑같이 나올 건데 손해배상 아까 과다 하게 수령했을 때는 차액을 환급해라. 그 다음 이제 자, 확인 설명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다 부담해라. 그 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가 제재인데 아까 7일 만에 안 냈다. 요놈이 크다는 겁니다. 공개 안 하면 정말 욕심부리고 공개 안 하게 되면 등록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억가심적으로 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십니까?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를 하면은 등록취소인데 거기 할 수 있다만 꼭 묻지 한번 해볼까요? 하여야 한다고 해라. 그나마 할 수 있다. 세종시장님한테 싹싹 빌면 봐주기는 한다는 겁니다. 아주 9박 10일로 빌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빌면 봐줄 게입니다. 웬만하면 하니까 그래도 절대적으로 등록취소 안 할 게입니다. 그럼 이제 2번 이제 나머지 뭐 전속중개에서 작성교부 안 하거나 그리고 여기도 막 인적사항 공개하거나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뭐다? 업무정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저 끝에 보시면 업무정지 그러니까 등록취소는 공개를 안 했을 때입니다. 공개 안 했을 때 제재가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50페이지 소식이 있는데 소식에서 1번, 2번만 다르고요. 1번, 2번만 다르고 1번, 2번도 우리 교재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151페이지는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건데 다 정말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1번 아까 봤었던 을 우리 개업인데 2주마다 한 번씩 아까 봤잖아요.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해라. 아까 봤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7일 만에 정보 공개해라. 아까 봤었던 거 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말아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끝에 보시면 공개하고 비공개 여부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공개했으면 공개 이렇게 써야 되고요. 공개라고 그냥 안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면 비공개. 근데 비공개는 거의 요구 안 할 겁니다. 내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고 빨랑 내갖고 얼른 매수인 찾아라 그럴 거니까 공개는 하라고 할 건데 공개면 거기다 공개 그리고 비공개면 비공개라고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공백으로 놔두면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3번에 당연히 확인 설명은 자세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2번 갑이면 이제 중개어른 쪽인데 잘못하면 쳐들어갈 거예요. 옆집 가면은. 그리고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다방 가면은 그 1번 2번 나왔잖아요. 위약금 그리고 대문 앞에 방 있으면 스스로 거기 나왔잖아요. 요 스스로 3은 거기네요. 3은 50% 내에서 소요비용 아까 우리 교재 그대로 봤었던 건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부터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다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전속도 똑같은데 개업이 저기 볼까요? 서명 뭐라고 서명? 또는 그 또는에다가 여기다 한번 꼭 동그라미 좀 넣을까요? 자, 전속 중개기하서는 또는 확인 설명서 거리하서는 및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치사하게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51페이지가 이전형 그리고 추동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바로 소식이 나와요. 뒤에는 완전 똑같아요. 좀 아예 똑같습니다. 토지 아래 은행용자에 있다. 그리고 희망은 안 보인다. 이전이니까 중개 의뢰금액. 그런데 거기 추동형에서는 막 멀리 저렇게 바라건지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조건까지도 희망, 희망밖에 안 보이네. 아주 매수는 아주 엄청 바라고 오나 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해놓고 이제 거리 정보망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긴 할 건데 우리 전속 중개 계약은 한번 꼭 한번 요건 뭐 무조건 나오니까 얘는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요. 지금 145페이지 요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한번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전속. 오늘 아마 중요한 건 오늘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물론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막 하나씩 하나씩 나오니까 이제 그럼 이제 다음 주 나오고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145페이지가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인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전적으로 한 집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데 근데 정말 전속 같은 거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을 내가 아예 통으로 관리하면 얼마나 괜찮겠냐고 이런 건물들 자체가 우리 임대 관리처럼 한 10개, 5개 된다고 하게 되면 오늘은 저 건물에서 내일은 또 저 건물에서 막 계약서 쓸 일이 줄줄 이렇게 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속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속은 좀 친해졌을 때 하실 거죠. 오자마자 우리 전속으로 할까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한 30분은 째려볼 겁니다. 이쁘다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저걸 그냥 옥상으로 끌고 가 마라 이럴 겁니다. 전속은 처음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 친해지면 저하고 그냥 같이 합시다. 뭐 옆집에다가 뭐하러 맡겨요? 귀찮으니까 나하고 그리고 관리 잘해주겠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속을 체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무가 있고 저기 가면 권리도 있긴 했는데 바로 우리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의무 그리고 권리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요건 무조건 한 개 나와요. 가끔 지금 두 개도 나오고 요즘 두 개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으니까 올해는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고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오자마자 이렇게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해야 될 게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쭉 가다가 보면 중간에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또 해야 될 거 막 상황을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가장 빠른 게 전속중개계약을 이렇게 전속중개계약 금방 서식 보셨죠? 저걸 써서 주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당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나중에 뭐 거인세명 결전할 때도 볼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시고 뭐 하시고요? 교부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교부를 하시는데 교부하시고 보존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보존. 자, 보존은 몇 년 동안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실까 작성하실 때 서명 또는인가 서명 미신가 자, 이렇게 작성할 때 거기도 소식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나요? 서명 또는인가 서명 미신가 서명 또는입니다. 아마 요거 또는 해보려면 서명 여기는 또는
아까 보셨던 전속 중계에서 말고 확인 설명서나 거리기에서는 미신데 치사하게 그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명 및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표도 안 납니다. 서명 및. 아까 서식 봤는데 무슨 서명 및 날이냐. 그건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 서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속 중계에서는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성 교부하시면 보존을 몇 년 동안 하냐. 보존 기간도 정말 자주 내고요. 보존 기간 얼마다? 3년. 3년 동안 보존하신다. 3년. 근데 만약에 3년 동안 이렇게 보존 등을 하지 않으면 요거 잘못됐다니 그러면 업무정지 가할 거야. 나중에 뭐 제주도 요즘 이제 제주 거지 안 물어보는데 업무정지 그나마 등록 취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하니까 문 닫으니까 전속 중계에서 잘 써서 줘라. 앞쪽 뒤쪽 다 채워라. 그 소리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개. 요 공개 의무가 이제 공개 정말 잘못하게 되면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개의 의무가 있다. 정말 전속에서는 한 집에다 맡겨주니까 얘가 신경 안 쓰면 차라리 옆집에다가 맡길 건데 라고 해서 매도 매수인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내놔. 너도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도 하게. 근데 내놓자마자 막 옆집에서 양타 우리 못하니까요. 옆집에서 하려고 할 거니까 빠르게 계약 체결해서 쌍방한테 보수 받으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더 빨라지겠네. 그러니까 내놔.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정보를 뭐하라고요? 공개. 너만 알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내놔야 되냐고 합니다. 언제. 그러니까 여기다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되고 여기다 2주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7일 이내. 뭐 7일 이내 아주 많이 나왔었고요.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2주 상황이냐고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2주 아니고 그리고 숙 넘어가겠다 지체 없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2주만 좀 조심을 하세요. 그리고 망과관이라 망 또는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거래 정보 망 이제 배울 겁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우리도 인터넷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이제 우리 개업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우리도 뭐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물 광고도 한번 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부동산 막 TV 가게 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그런 사람들이 조금 좀 다른 쪽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물건을 막 공개하고요. 그럼 전국 방송이니까 전화 온다는 겁니다. 그 전화번호도 거기다가 다 공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망을 통해서 계약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망은 이제 우리 방송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개업이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것을 다른 기업들이 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인터넷 홈페이지를 생각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 개업들끼리 망에 올려놓고 보는 거, 개업들끼리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중에는 공개 안 돼 있다. 개업 돼야 요걸 이용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도 보고 있는 뭐라고요? 일관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서 하나인데, 정말 우리 시험하게 시험문제 났을 때 망과 신문해 놓고 왜 틀렸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망과 신문. 그러면 망에도 내놓고 신문도 내놓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둘 다라고 했냐고요? 둘 다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또는 정말 아주 못 들어줘서 안다릅니다. 뭐 이걸 바꾼 게 아니라 망과 해놓고 어디 틀렸냐고.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 망에 못 냈니? 그럼 신문에 내.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둘 중에서 하나만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갖고 하나만 공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아주 치사하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망이는 뭐라고요? 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비공개. 여기 이제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당연하겠죠. 뭐 한다고요? 요청이 있으면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요 두 개가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다. 그나마 이제 상대적이니까. 요거 이제 잘못했을 때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상대적으로 봐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우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세 번째부터 이제 간단합니다. 세 번째. 공개를 했으면 공개 내용을. 자, 공개 내용을. 요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 자, 이거는 이제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근데 꼭 귀찮게 이렇게 통보를 할 건데 그 통보가 서면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라는 게 뭐를 공개했다. 아까 한 7개 정도 있을 건데 그걸 내용으로. 아까 교재 보니까 잘 소개 안 된 것 같은데 내용을 바로 요거 이제 내용인데 요 내용이 서면으로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게 되면 안 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제 주소 성명, 이거 뭐 당연하게죠. 주소, 그리고 성명. 자, 주소나 성명 등, 요게 이제 인적사항인데, 인적사항 공개하면 될까 안 될까, 뭘 좋은 거라고 인적사항을 신문에다가 내놓으면 되겠냐고, 그입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면 안 되고, 그입니다. 조용히 그냥 옆집 모르게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신문에다가 이름 써놓고, 막 주소 써놓고, 돈 쪼달려갖고 집 팔고 떠난다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큰 집 갈라고. 그래도 만약 또 뜯어먹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나니까 그입니다. 다섯 번째 너무 간단한데 거짓으로.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거인 세 명 할 때 첫 번째가 거짓 공개는 별표 6개월로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 그리고 뭐가 좋은 거라고 이런 걸 공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상황 보시가 상황은 요거 이제 처음에 내자마자 할 거 위에 자꾸 2주마다 그러니까 2주마다 뭐를 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잊어먹을 만 하면은 여기다 이제 상황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2주마다 좀 더 여기다 쓸 건데 상황을 동반하는 겁니다. 상황 그 상황이라는 게 누구누구 만나보고 뭐 A, B, C, D 이렇게 만나보고 A는 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B는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상황을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만나봤고 그 다음에 거래가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다. 이걸 통보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보통 귀찮은 게 아니요. 전속은 그입니다. 보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상황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로 업무 처리 상황입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를 업무 처리 그리고 상황을 이 상황을 뭐라고요? 무슨 보고하는 뭐 특파원도 아니고 상황을 통보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만 놓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될 때까지 여기도 중간 넘어서 계속 해야 돼. 계속해서 이제 거래가 완전히 끝나면 이제 멈춰 고세랍니다. 상황 통보인데 아까 이제 봤습니다. 언제 할 거냐고 언제 여기다 지체업식으로 만들고 7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2주 아마 요거 이제 분명히 이제 여기다가 일주일만에 그럴 겁니다. 출석방정 떨지 말아라. 2주 이래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해대시면 나중에 계속 또 오해받는다고 했습니다. 뭐 자극 건다고 나중에 신고 들어가니까 절대로 막 눈만 뜨면 상황을 통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오해받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도 그냥 저것이 그냥 나한테 관심 있나 매일같이 전화하면 이제 요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제가 누군데, 입니다.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라고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마다. 근데 여기 이제 7일 이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지체 없이 그러면요. 나중에 스팸 겁니다. 아주 저한테 맡겨놓으니까 맨날 별일도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별일 없는데 맨날 전화지만 해도 오려 매도머신도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이제 방법입니다. 하다 상황, 요 상황을 또 뭐요? 방법. 방법은 하다 아주 귀찮습니다. 문서로만, 이렇게 문서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꼼짝마다게 문서로만. 그래서 여기는 구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두. 뭐 전화로 알려주면서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팩스까지 괜찮고, 이메일도 괜찮고, 근거 남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보를 안 했다. 아주 문 닫아라. 그럽니다. 이거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머지 다 업무정지입니다. 아까 공개 외에는 나머지는 업무정지. 제대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제 완전히 이제 거래가 됐다. 거래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은 상황 통보를 안 할 건데요. 네 번째. 아마 요거 이제 저기 이제 다음 주에 거래 사실, 거래 정보 망해서 그럴 겁니다. 거래 사실을. 거래 사실을 통보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보가 매도 매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합니다. 여기 이제 시기. 여기는 요건 다 이제 2주도 나왔죠. 그다음에 2주 여기 맞으니까 저기 일주일도 나왔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습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 꾸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아닙니다. 2주는 더 아닙니다.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다 정말 2주 얘가 상황이니 그리고 7일 얘가 무슨 공개니 그럴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절대로 2주 7일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상을 여기 대상을 주의하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중개의뢰인에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중개의뢰인에게 통보한다? 아닙니다. 중개의뢰 말고 중개의뢰인이 아닌 누구라고요? 중개의뢰인이 아닌 바로 막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망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여기 이제 인터넷 통신 망인데 누가요? 갑이 여기다 이제 A가 맡겨놓은 막 소재 면적 해갖고 세종시 땅이 한 1000평 있는데 막 1억이요.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실게요. 거래가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가 계약이 돼갖고 그럼 이 물건은 여기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방을 막 다 나갔는데 물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전화하면 더 좋은 방이 있다고 해요. 더 좋은 방이 없습니다. 그런 거 오라고 해갖고 괜히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다 끝나면 이거 삭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망에서 인터넷 통신망은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망에서 뭐해라 삭제해라. 그러니까 여기 매도매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개업들이 보고 있으니까 망에서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라고. 그러니까 거래가 끝났을 때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되냐고 망.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통보하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사업자를 배울 겁니다. 여기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를 얘기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사업자에게 통보 이게 바로 빨리 삭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매도 메신 보고 돈 가지고 와라 안다는 겁니다. 매도 메신 그렇게 급하냐 그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사업자 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도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게 맨날 나중에 이거 삭제가 안 되면요 아주 전화질 아주 전국에서 이제 10만 정도 가까울 건데 맨날 우리 사무실에 아주 전화 와갖고 아주 전화가 아주 맨날 그냥 불이 납니다. 막 이제 매도매수는 전화해도 안 되대요 해갖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삭제시켜야 우리 개업도 좋고 그 삭제시킬 거래정보 사업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근데 여기 이제 방법이 좀 다릅니다. 방법 근데 여기는 중개그룹 쪽이 아니다 보니까 꼬박꼬박 문서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는 구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요. 이제 막 구두 운동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구두나 아니면 서면 다 괜찮습니다. 신고 다니는 구두 말고 말로 하는 구두입니다. 여기도 서면 다 괜찮아. 아다 빠르게 얘기하면 돼. 여기도 이제 네 번째 요거 제재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만약에 통보를 안 하면 여러 기업한테 혼란을 초래했다고 해서 여기 업무 정지도 맞습니다. 이런 별표 최소한 3개월이요. 주하시 됩니다. 5번째가 이제 5번은 여기 이제 우리 매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개 의뢰, 중개 의뢰는 의무가 될 겁니다. 중개 의뢰는 의무. 자, 의무. 그럼 이제 우리 반대로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권리가 될 건데요. 자, 권리가 될 건데 나중에 중개 의뢰는 잘못하면 따져. 저희 채무비행 따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위약금. 이제 다 봤습니다. 위약금. 근데 위약금은 100%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할게, 요 위약금은 중개보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개보수는 아닌데, 위약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내봤는데, 다 받아, 다 받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아무리 잘해봐야 50% 내에서, 앞에서는 여기 버티고, 또 뒤에는 소요비용이 버틴다는 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아까 이제 우리 전속이라고 했으면 가반대 우리 전속이면 딴 집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위약금은 전속 외에 자 문장 뭐 아까만 속이니까요 전속 외 전속 외면 전속이 바로 누군데 갑인데 왜 우리한테 여기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옆집 가서 거기다 거래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아주 한 입 갖고 딴 말하는 거 신의성실 위반하는 겁니다. 요 집에다가 전속이면 한 집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집 안 갈게. 그게 전속인데 옆집을 가서 거기다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속 외의 그리고 누구 다른 이렇게 을같은 다른 요 다른 바로 이제 개업공사에게 바로 을에서 거기서 거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을에만 아닙니다. 다른 기업하고 뭐 의뢰를 하고 그리고 거래까지 했을 때 그냥 옆집 가서 덮치면 이제 머리 긁고 나와야 됩니다. 미수에 그칩니다. 의뢰 외에 거래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옆집에서 계약서 다 쓰면 그리고 뭐 중간에 쓰는 것도 덮치면 안 되고 다 쓰고 나면 그때서 이제 꼼짝만 해갖고 한번 인증서 한번 날려주시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까지 다 됐을 때 정말 성질은 급해갖고 옆집 간다고 덮치면 그냥 못 받고 미수에 그친다는 겁니다.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성질을 죽여 보수로 봤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자, 두 번째 전속개업공인주사 저것도 아주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전속개업공인주사가 뭐 소개한 아까 외하고 다른 그리고 소개한 상대방과 계입니다. 소개해 주니까 그 상대방과 뭐 요 상대방과 그리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자, 요 소리가 이제 우리 전속이 옆집과 한 건 아닌데 A한테 누굴요? B를 소개하니까 이것들 아주 눈빛거야 하면서 이제 아주 밖에 나가고 둘이 손잡고 다닌다는 겁니다. 알파 문구 가고 어디 갑니까? 다방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시켜주니까요. 그 소개한 상대방하고 거래한다는 겁니다. 이제 전속은 배제하고 전속 사무소에 오라고 하니까 오늘 오라고 하니까 안 옵니다. 이상하네 가보니까 다방에 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개한 상대방과 여분하고 뭐요? 여기도 거래 다방 갔다고 덮치면 착감 내주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까지 다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계약서 다 썼을 때
제발 좀 성주 좀 죽여야 됩니다. 우리 여기도 거리까지 되면 그때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유도 있죠. 아, 먼저 요 비가 바로 갑이 우리 전속이라는 전속 개혁 공사가 소개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요게 소개가 원인이 되고요. 요게 이제 소개인데 요게 소개입니다. 그리고 소개가 원인이 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소개 때문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래는 누가 했냐고. 누가? 먼저 우리 개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밥상 다 차려놓고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저것들이 알파무고 가가지고 알파무고 하면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거래까지 우리 개업이 다 했는데 저것들이 가가지고 밥상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밥값은 해야지 그럴 겁니다. 바로 이제 거래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관계인데 이걸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소개 때문에 원인 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거래가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개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돼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방 열심히 가보라고. 아주 우리 착각까지 우리 아주 차도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착각까지 더 물어주게 생겼다는 겁니다. 옆집 가봐라. 옆집 덮칠 거요. 다방 가봐라. 다방 덮칠 거요. 하여튼 덮치면 두 군데는 모두 봤습니다. 이런 얘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스스로 자, 오죽하면 중개 그러니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도 상대방이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여서 발견 이렇게 발견해서 거래를 했을 때에는 발견해서 그리고 거래했다는 겁니다. 거래했을 때는 여기는 잘해봐야 많더만.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보수 계산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아예 계산 문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계산 한번 해볼 건데입니다.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갑이 그냥 아예 그냥 정신줄 놨습니다. 얘는 그냥 나중에 아까 상황을 들어봐도 상황 뭐 거래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아예 없습니다. 아주 답답해서 죽겠네 하니까 누가요? A가 요 대문 앞에다가 뭐 방 있음 이렇게 했답니다. 방 있다고 합니다. 막 보증금 월세 써놨겠죠. 그리고 아예 집을 매매하겠다고 한 3억으로 팔 거요 라고 해서 앞에다가 좀 써놓으니까 그리고 요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갑사무소로 B가 가고 있다가 그리고 나 집을 살려고 했는데 여기 있네 방 얻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네 해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뭐 있다고요? A가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선진국에서는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손 하나 갖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진국은 한 푼 못 주겠다.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개하잖아요. 그다음 그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던 경우도 잘해봐야 얼마? 50%를 주겠다는 겁니다. 조실입니다. 만약에 전속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는데 쓴병이 90을 썼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잘해봐 50만 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속중개보수가 50이다. 근데 여기다가 막 60, 70, 아예 그냥 50만 원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도 50만 원이면 반토막 25만 원만 그것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할게 50% 내에서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50%이지만 소요비용도 있다는 겁니다. 소요비용. 자, 그럼 만약에 전속중개보수가 여기서 이제 쓴병이 전속중개보수 100만 원이고 쓴병이 10만 원. 10만 원이었을 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데 계산하는 문제도 옛날에는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어가면 잘해봐야 반토막이니까 50%까지만 줄 거예요. 100만 원인데 70을 썼다, 80을 썼다, 90을 썼다. 그래도 50이요. 네가 뭐 잘한 거 있다고. 선진국은 땡전 한 푼 안 준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반토막은 주잖아. 그거라도 받고 고마워해라 그럽니다. 근데 뭐 잘했다고? 자 보니까 100만 원 중에서 20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20. 50은 안 주고 됩니다. 50 받으면 초과 보수가 됩니다. 20만 원 썼으면 20만 원만 받아. 됩니다. 거기는 뭐 손해 볼 것도 없었네. 됩니다. 10만 원 썼다. 안 썼으면 받지도 말아. 그럽니다. 여기는 안 썼어도 다 보수를 청구하는데 여기는 받지 말아. 거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진도는 아마 중요한 진도는 오늘이 제일 많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요거 중요하고 확인설명 나오고 명칭도 나오고 무조건 그리고 거리가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꽤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쪽이니까요. 일단 3주 4주 요거 동영상을 잘 보시면 거의 반 가깝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놈들은 다 맞춰야 되고 정말 우리 법령에서는 한 3개만 틀려주고 90점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시험이 아주 불안하실 겁니다. 나중에 불면의 밤을 정말 지새우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고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거니까 나중에 꼭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거리 정보만 또 이제 중개 보수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중요한 부분 또 남아 있으니까 본지 설정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의 보장 다음 주에도 꽤나 중요한 진도가 마지막에 남아 있으니까 꼭 한번 빠지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